재판부가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정민의 상습적인 불법 낙태 시술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을 말해주십시오. 이름 김정민, 주민번호 73062구 163337,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00-1번지, 직업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럼 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신사동에 있는 W산부인과 의사로서 지난 5년 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낙태 시술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 굿라이프 의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피고 김정민을 고소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 피고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문에 앞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 김정민은 양심에 따라 숨기고 보탬이 없이 사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말할 경우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네, 피고인은 의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일 한 여성이 낙태를 결심하고 피고인을 찾았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이 여성에게 낙태 후유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까? 물론 낙태를 할 경우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미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올 수 있음을 미리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낙태를 받았을 시 신체적인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그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심한 후유증을 겪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벼운 후유증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낙태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성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군요. 네, 뭐 수술이니까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인 의사가 낙태를 시행한다는 것은 수술 후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무책임한 행동이라뇨. 환자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의사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분만과 낙태 중 의사에게 있어서 수익과 편익 면에서 더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야 뭐 당연히 낙태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분만보다는 낙태가 그 수익이 더 좋은 편입니다. 분만 시술의 경우엔 환자의 곁에서 밤새도록 그 곁을 지켜줘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낙태의 경우에 10분에서 20분이면 그 모든 시술이 끝나고 그리고 그 수익도 더 좋은 편입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 변호인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주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낙태를 하러 온 환자에게 가능하면 아이를 낳으라는 식의 설득을 하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보고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낙태는 한 생명을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는 헌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과 윤리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돈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자 요구대로 수술을 감행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이유에서 낙태를 희망합니까? 주로 자녀를 원하지 않는데 자녀가 생겼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는데 아이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운증후군이나 기형아 같은 장애아의 경우에 낙태를 많이 희망하는 편입니다. 또 성폭행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일 경우에 낙태를 많이 희망합니다. 피고인은 환자와의 상담에서 낙태 후에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나 심리적인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담 후에 환자들은 낙태를 많이 하지 않게 되는 편인가요? 한번 낙태를 결심하면 그 결심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상담 후에도 그 결심을 바꾼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에게 낙태 수술을 하러 오는 환자들은 주로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낙태를 결심합니다. 이는 기혼 여성의 70%의 낙태 사유와도 일치합니다. 낙태는 현재 불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분명히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는 경우, 둘째, 부모에게 특정 전염병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한 임신 혹은 친인척 간의 임신일 경우,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임신으로 인해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모자보건법의 다섯 조항은 분명 불법 낙태의 예외 조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굿라이프 의사회의 고발 조치로 인해서 이러한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낙태 시술조차도 환자들은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내몬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물론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다섯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자체가 73년 개헌하에 인구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일본의 우생법에서 들여와 만든 법입니다. 목적 자체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함이지 여성의 모권이나 태아의 생명권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 조항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조정이 있었던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호한 규정 때문에 누가 보호 적용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자보건법에는 예외적 허용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와 시술하는 주체가 제대로 분간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산부인과 의사에게 시술을 상담받을 경우 의사는 그 자리에서 수술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 모자보건법은 분명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낙태를 결정할 때 이런 모자보건법은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여성들은 낙태를 하는 것일까요? 이는 국가가 낙태를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을 낙태를 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지만요. 낙태를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짓밟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 것을 그리 쉽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생명을 지키고 병을 고쳐야 할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가 생명을 없애버린다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태아에게 적용시키는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태아를 정확하게 한 인간으로 보기에는 100%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민법을 보면 사람과 태아라는 단어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요. 이런 태아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에는 굉장히 불확실하며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상속법과 같이 오직 몇 가지 법률 관계에서만 태아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태아에서부터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을 먹고 태어납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우리 선조들이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했고 존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시됐고 태교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 아닙니까?
지금은 윤리적 잣대만으로는 낙태를 불법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낙태가 만연하게 된 것이 과연 생명 사상의 결여 때문입니까? 낙태를 하는 여성들은 생명 윤리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생명 윤리를 구현하기 위한 중간 규범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 윤리를 구현하고 싶으나 이에 따른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양육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로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여성이 낙태를 결심했을 때 충분히 태어날 생명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도 충분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을 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씀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 엄마가 너는 태어날 가치가 없으니 미리 죽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양육 환경에 또 얼마나 확신이 있었을까요? 50, 60년대는 지금보다 양육 환경이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때는 어땠습니까? 키울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미리 아기를 죽였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죽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여성이야말로 9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앞으로 양육해나가야 하는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여건들을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성의 자율적인 선택권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자율적인 선택권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서를 막론하고 아이들은 그 선택권이라는 명목하에 어른들로부터 사고 팔리고 그리고 살기 힘들면 동반 자살을 하고 키우기 힘들면 고아원에 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온갖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아기를 살리고 죽이는 건 절대 선택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태아의 도덕적 지위는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과 성인들과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일 권리는 아니 제 아무리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남용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05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해 낙태 시술 건수가 34만 건에 이르고 태어난 신생아 수는 4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생명이 신생아 수의 80%에 이른다는 가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의 자료이고요. 실제 의사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체감은 지금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2005년 이후 간단하게 주사 한 번이면 3년 동안 피임이 보장되기도 하고요.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사후 피임법 등 피임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의사들이 낙태가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낙태 시술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최근 낙태를 하루에 수십 건씩 시술하는 그런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낙태 시술 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총 낙태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낙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낙태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당사자 또한 모두 그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 시술은 매우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199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혼 여성 중 49.2%는 낙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200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39.2%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명 중 4명이 낙태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낙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저 낙태를 불법화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렇게 높은 비율의 낙태가 왜 일어나는지,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와
그 낙태 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낙태를 불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불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낙태가 자유화된 나라를 보면 중국의 경우 37.5%, 몽골의 경우 44%로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핀란드의 경우 역시 낙태를 자유롭게 실시하고 있지만 11%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실제 낙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이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주로 사회경제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예방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임신을 했을 경우 사회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들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성이 편안히 임신을 하고 자유롭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좋기 때문에 그 중절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양육 분위기는커녕 낙태를 하는 여성의 자율권 또한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까부터 여성의 자율권에 대해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율권이 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은 엄연한 살인행위입니다. 낙태 역시 살인행위죠. 낙태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살인을 정당화한다는 사실과 똑같습니다. 여성의 자율권이다 권리이다는 허울 좋은 명목을 갖다 붙이기에는 용인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엄연한 살인행위라고요. 장 변호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미성년자나 미혼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 떳떳하게 출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보십시오. 왜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보십니까? 요즘 세상에 피임은 정말 쉽습니다. 각가지 피임 기구가 있고 성관계 후에도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임신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임을 제대로 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만 있다면야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 생명을 존중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태아도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일이 자신의 10대 딸에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는 취업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또는 대입을 앞둔 자신의 10대 딸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출산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생명 존중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낙태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 말씀은 낙태를 원할 경우에는 모든 여성들이 마음대로 한 생명을 짓밟아도 된다, 서슴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격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더 이상 원치 않는 낙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기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성교육을 자세히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초점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낙태를 근절시키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증인을 신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 피고 측 증인 순으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는 실제 낙태를 한 후에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지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김지선 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김지선 씨 본인이 맞습니까? 네. 증인은 재판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는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선서하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붙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지선. 신문하세요. 김지선 씨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낙태를 하게 되셨습니까?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셋째가 들어선 걸 알았을 때입니다. 연거푸 휴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직장 사람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연년생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고심 끝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낙태를 결심하게 되셨다는 이야기인데 낙태 시술 후에 본인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땠습니까? 제 몸속에 한동안 아이가 있었고 또 제가 그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냥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났어요. 사실 홀가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홀가분하기는커녕 거의 1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전철이 지나가면 전철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임신한 여자들을 보면 괴롭고 생명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내 직장하고 바꾸자면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어요. 출산 직후보다도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비만 오면 몸이 쑤시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쑤시는 정도가 아니고 몸이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도 높은 곳에는 못 올라가요. 복도식 아파트만 보면 내 몸이 막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현재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수술했을 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 낙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수술하는 장면 같은 걸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낙태가 그냥 우리가 알면 절대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낙태가 몸속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여자한테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쉽게 낙태를 선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 후회됩니다. 지금 김지선 씨는 낙태 후 증후군을 앓고 계신가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한때는 정말 심했어요. 제가 한 행동에 너무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동네에서 꼬마 아이를 보면 그 아이에게 과하게 집착 증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강박장애도 보였어요. 의사랑 병원을 혐오하게 되고 제 몸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하루에 5번은 넘게 샤워하곤 했어요.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가 했던 짓을 모두 되돌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뱃속에 있다가 먼저 떠나보낸 그 아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중에 제가 죽으면,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아이가 바로 제가 낙태했던 그 아이예요. 네, 성실한 증언 고맙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피고 측 증인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선택권 면에서 낙태를 하는 여성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성상담소 소장 주상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견 없으면 증인으로 인정합니다. 증인 주상인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주상인 씨 본인이 맞습니까? 예. 증인은 재판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는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선서하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만일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 주상인. 피고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 여성들 중에서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야 그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낙태를 해야죠. 사실 성폭력에 의해 부득이하게 행해지는 낙태 시술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은 성폭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미성년자의 임신이나 미혼 여성의 임신 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같은 경우의 낙태가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낙태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임신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낙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 혹은 성매매 여성들의 낙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러한 여성들이 낙태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사회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적 차원이나 제도적, 법적인 차원으로 위와 같은 출산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낙태를 더욱더 금지하고 불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미혼모가 양산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미혼모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더욱더 많은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더 많은 효율적인 제도와 시설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낙태와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낙태 수술은 더욱더 음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비용은 비싸지고 결국 돈이 없는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비위생적이고 불결하고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받게 되죠. 이것이 또한 부작용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신문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측은 최후 변론을 해주십시오.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낙태 의견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쪽인데요. 또 낙태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요. 찬성하는데요. 부분적으로 허용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찬성하는데요. 일률적으로 봤을 때는 낙태를 찬성을 하면 안 되는데 사회적인 모순이라든지 어떤 어두운 방편에서는 낙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 반대를 뚜렷하게 논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네, 저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태아를, 배아를 생명체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생명체가 생기게 되니까 수정란이 생기고부터가 저는 생명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체를 제가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낙태 동영상을 봤는데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낙태에 찬성한다는 말을 절대 못하겠어요. 네. 지금부터 본 사건과 관련해서 배심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태는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한 생명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 후 여성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정책적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낙태라는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낙태를 불법화하되 그 전에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